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전번에 했던 키보드 이벤트에서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정을 하고 또 키보드 이벤트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였냐면은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게임 프레임이 60으로 설정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냐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클럭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파이게임을 이용해서 타임 클럭을 함수를 가져온 다음에요. 또이 부분을 아래쪽에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때 지정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클럭틱이라고 해서 6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60프레임으로 저희가 게임을 할때그 화면이 좀 부드럽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면서 요 부분이 좀 이상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프레임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이제는 5 정도로 두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키보드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5 정도 놓으면은 막 이렇게 쑥 갔었죠. 네, 요게 이제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이 횟수가 60으로 설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이벤트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개발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한요 정도로 부분들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악당들이 나타날 때 이제 스피드 같은 경우나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더더 빠르게 이제 줄 수도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요. 그래서 나중에 거는 저희가 악당들이 나타날 때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를 이벤트를 적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화면 밖으로 나가면은 바깥쪽으로 확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위쪽으로 그렇고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왼쪽 오른쪽도 다 동일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벤트를 넣은 것이 그냥 키보드를 눌렀을 때 거기에 관련된 그 프레임 이동 그 경로만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밖으로 쭉 나갑니다. 말 그대로 프레임 그 픽셀 이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800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0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밖에는 이제 뭐 802, 800, 900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건들 게 없습니다. 뭐 나머지 초기나 그런 것들은 건들 게 없는데, 이 아래쪽에 저희가 키보드가 입력했을 때, 요 부분에다가 이제 제한을 걸어야겠죠. 이제 어떤 제한을 걸이냐. 자, end. 그 다음에, 엘리먼트 이미지죠. 이미지의 그 위치 정보죠. 위치 정보에다가 레프트가 이제 0보다 클때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건문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말이 어떤 거냐면은 현재 이 화면에서 캐릭터들이 이쪽으로 갔을 때 얘보다 이제 크다는 것이죠. 이 0보다 더 커야만이 얘가 동작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동작을 안 하게 이제 막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벤트를 발생하는데 막혔죠? 현재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벤트들을 이제 레프트만 주는 게 아니고 라이트, 업, 다운 이런 식으로도 다 줘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 엘리먼트의 RST 정보에서 라이트죠. 근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800으로 줬었죠. 저는 이제 800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800보다 더 이제 작을 때죠. 예, 작을 때만 이제 동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800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하면은 이제 점점 바뀌겠죠. 나중에 이제 위드 값이 바뀌어 버리면 똑같이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설정을 했던 것들을 이 안에서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값보다 작을 때 오른쪽으로 갈때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탑이죠. 알리시 탑. 네, 탑에 대한 정보들 값이 0보다 클 때이죠. Y 값이 0보다 클 때. 예, 0보다 클 때죠.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동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해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버튼 값이죠. 예, 버튼 값이, 어떤 거죠? 위드 값이 아니고 이제 헤이트 값이죠. 예, 그래서
요것을 설정을 해서 높이값이죠. 예, 높이값을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것을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막히죠? 예, 키보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안에다가 어떤 특정한 캐릭터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렇게 공이 튀긴다 아니면은 얘가 뭐 이렇게 랜덤 값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다 막히게 되는 거죠. 화면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그 화면 값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액션 값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키보드를 할때 이게 오른쪽에 보통 움직이는 것을 수행하지 않죠. 왼쪽이 이제 그 움직이는 것들 키보드를 설정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W, A, D, X. 게임 하시는 분들, S.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요 키보드 값들을 여기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어차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여기다가 end, 그 다음에 이제 키스 똑같습니다. py 게임. 게임, 그 다음에 키보드 값을 이렇게 치시면은 키보드 값 정보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키보드 값.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F키를 진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쉬프트 키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문자 A 값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end, 그 다음에 여기는 D 값이죠. D 맞죠? 오른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도 end, 그 다음에 여기는 W죠. W 맞죠? 여기 값. 그 다음에 end 하고 난 뒤에 여기는 S 값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왼쪽에 키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동작이 안 되죠. 제가 잘못 설명했죠. end가 아니고 or죠. or죠. 이렇게 틀리는 것도 그대로 편집 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r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end이고 당연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을 누르거나 이 값을 눌렀을 때죠.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당연히 이제 or로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키값을 이쪽에 왼쪽에 있는 저희가 알파벳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키를 보통 지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아마 이해하셨다면은 여러 가지 키값들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키보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외울 필요 없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외울 필요 없이 요 값을 요거를 그대로 다음에 또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복사를 했다가 이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나머지들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물론 이제 캐릭터들이 뭐 나중에 점프하게 될 때, 점프하거나 이제 뭐 캐릭터들이 아래로 이렇게 쭉뭐 슬라이시 하듯이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우스 이벤트, 아마 여러 가지 뭐 텍스트 같은 거 움직이게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